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영우 대표님의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진단해 주실 건가요? 네, 팔방미인주를 비롯해서 물린개미님들 또 궁금해하시는 인기 종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 팔방미인은 잠시 후에 하겠고요. 물린개미님들이 무엇을 많이 물렸느냐 해봤더니 이 종목들을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뭐 하이브나 HLB 예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하이브를 한번 볼게요. 하이브 최근에 미니진 내홍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 레이블 시스템 쪽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서 뭐 각계 그 레이블들이 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할 것이냐 하는 뭐 돈 없는 그런 그 분석들도 나오고 또 뭐 변호사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도 나왔지만 사실 이 내용 자체는 돌파할 수 있는 악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악재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이런 악재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예. 쉽게 얘기해서 악재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악재의 크기가 큰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놓고서 설왕설래 말들은 많은데 크게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이 실적이 나빠지면 이 악재 때문에 실적이 나빠진다면 당연히 큰 악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한국 타이어가 공조회사죠. 한원 시스템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원 시스템을. 자, 그러면 타이어하고 공조까지 합쳐서 아주 좋은 기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이 싸늘했거든요. 이 큰 돈을 주고 인수해갖고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도 미니진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으로 악재를 갖다가 돌파할 수 있겠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인데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악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1분기에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도 나왔는데 굉장히 줄었어요.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72% 급감했습니다. 물론 뭐 1분기가 BTS를 비롯해서 공백이 있다 보니까 비수기 쪽에 해당이 되고 공연 쪽도 그러다 보니까는 급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제 신인 아티스트들이 나옵니다. 투어스라든가 아일리시라든가 방어에 긍정적이고 2분기부터는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BTS의 컴백이라든가 대표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되거든요. 세븐틴, 투바트, 보이넥스트도 이런 쪽에 컴백도 있고요. 엔하이픈의 출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이 하이브의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악재가 나올 때 주가는 크게 흔들립니다. 이날 악재가 나온 날 크게 흔들렸죠. 네. 이게 비니진 대표의 그 내용 때문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럼 이런 폭락 이후에 주가는 벌써 10% 이상 반영이 됐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시총에서 벌써 1조 원을 까먹었다라는 이런 내용들까지 다 섭렵이 되는데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주가가 20만 원짜리에서 더 안 떨어집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20만 원 이하 오면 두려움에 떨지 말고 줍줍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만 원 이하로는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20만 원이 바닥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일봉상으로 저항선이 21만 원에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요 점들? 네. 요 점들? 네. 21만 원이 저항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고요. 뚫게 되면 흐름은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이 떨어졌던 자리 있잖아요. 여기. 한 22만 2천 원쯤 되겠네요. 이 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를 하는 단계이지 매도를 하는 단계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했든 간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은 기다려 볼수 있는데, 여기 근처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지금 아주 답답하단 말이에요. 22만 원에 내가 매수해 놨는데 20만 원이 떨어졌으니 한10% 정도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이걸 팔아야 되는지, 반등 주면 팔아야 되는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모아가는 종목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1차적인 상승은 이 하프라인까지 들어옵니다. 이 음봉, 대음봉의 하프라인까지 들어옵니다. 왜 거기, 하프라인인가요? 아, 이게 기본적인 저항선입니다. 심리적인 저항선도 되고, 기본적인 저항선도 됩니다. 이런 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저항선입니다. 연구대표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 저항선. 네. 따라서 여기까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번에 뛰어넘지 못합니다. 절대 한 번에 못 뛰어넘고요. 이 21만 원 저항선, 22만 2천 원의 저항선은 한 번에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기서 잠깐 걸려서 조정 좀 받았다가 에너지를 수급한 후에야 상승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봉상의 분석을 해드렸고요. 다음 주봉상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봉상. 자, 주봉상으로 보면 건재합니다. 이 고점부터 떨어진 그 4단계 하락 이후에 대세 상승을 가는 종목이었거든요. 네. 대세 상승을. 가는 종목이 눌림목조 등에 별도로 갈수 있는 라인이었는데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에너지를 추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던 상황에서 문제가 발단을 한 거죠. 지금 이 충분한 에너지의 지지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주봉상에 나타난 지지라인입니다, 여기가. 20만 원 바로 아래선에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지선은 여기로 넘어오면 여기에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2선과 2선이 일치한다는 거를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요선이 일치한다는 걸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2선만 내려갔다면 지지력이 강해지는 건 과거에는 2선이 되겠지만, 이제 몇 번의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이 지지선보다는 A라는 지지선보다는 B라는 지지선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지선을 밑바탕으로 해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항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에 거기가 저항선이었는데요, 20만 원이. 그렇죠. 이게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을 거고 이 이후에는 여기에 보면은 25만 선은 있어요. 요거 보이십니까, 여기? 네.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만들어놨던 25만 원 선, 여기가 돌파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이브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는 25만 원을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즉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주봉상의 주봉고도리라고 하죠. 주봉고도리 자리, 여기 있는 저항선이라고 하죠. 이두 개의 자리를 갖다가 돌파하면 이 종목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살살 모아놓으면 지금 20만 원대 아닙니까? 20만 원대니까 지금부터 살살 모아놓으면 25만 원쭉 올라오면은 벌써 5만 원 정도의 주당 수익이 생기죠. 네. 그러다가 돌파해서 3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제대로 수익을 볼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줍줍 단계이지 버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악재의 크기를 생각해야 된다. 실적에 영향을 진짜 줄수 있는 것인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건 일단 민희진 대표하고는 관련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